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화창한 초여름 날씨를 맞아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에선 각종 축제와 행사가 가득 열립니다. 서울올림픽공원부터 잠실에선 대형 문화 스포츠 행사가 이어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방탄소년단 BTS 데뷔 10주년 축제가 열립니다. 국내외 아미들이 총출동하면서 그곳에만 최대 70만 명이 모일 걸로 보이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 최대 인파가 몰릴 예정인데 안전 문제에 한치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준비 상황 어떤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장 기자, 최대 70만 명이 모일 수도 있다고 하면 단단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BTS 페스타가 열릴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과 같이 BTS를 상징하는 연보라색 안내판과 보라색 띠들이 보입니다. 주최 측은 최대 7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BTS 리더 RM의 팬미팅이 열리는 저녁 5시부터 불꽃쇼가 시작되는 저녁 8시를 전후로 인파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사 구역이 상당히 넓고 팬을 위한 공간과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간을 구분해서 인파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꽃 축제 전후로 팬과 시민들이 뒤섞이면 상당히 혼잡할 것으로 우려돼 주최 측과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걱정보다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티켓팅 하는 것보다 더 가슴이 떨리고요. 모든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서 저는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BTS 소속사 건물에도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러 외국에서 온 팬들이 많았습니다. 슈가 콘서트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네. 시드니에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진짜. 네, 휴가 내고 왔어요. 네. 외국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BTS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자부심은, 조금 더 자부심도 네. 있고 좀 뭔가 더 커넥트된 느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내일과 모레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팝스타 브루노마스의 공연이 예정돼 있고 잠실 일대에선 유명 걸그룹과 가수들의 콘서트와 프로야구 서울팀 맞대결까지 겹쳐 최대 15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와 강남 그리고 잠실 일대까지 매우 혼잡한 교통이 예상되는데 최대한 이동을 피하시고 이동을 하신다면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 대비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전점검 상황은 김지윤 기자가 이어갑니다. 검은 옷을 입은 행사 진행 요원들이 내일 행사 장소를 지나갑니다.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도 안전관리 구역에서 모여 현장 사전 점검을 시작합니다. 경사진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볼 예정입니다. 내일 행사에 최대 70만 인파가 몰려들 수도 있다는 전망에 주최 측과 경찰, 영등포구까지 인파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태원 참사 때와는 달리 확실한 주최 측이 있습니다. 소속사와 서울시입니다. BTS 소속사와 경찰이 투입하는 행사 관리 요원만 2,600여 명. 경찰은 행사장을 3개 지구 11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마다 안전관리 담당자를 배치했습니다. 한강공원엔 인파 흐름을 내려다볼 수 있게 안전요원이 올라갈 수 있는 접이식 사다리 15개를 배치했고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 15개가 송출하는 영상도 종합안전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인파가 뒤섞이지 않게 울타리를 치고 비상상황에 구급차가 지날 수 있는 비상경로도 설치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비상동선이 필요한 곳이니 이동해주셔야 된다고 행사장 곳곳에는 이렇게 안전패스와 보라색 통제선이 둘러져 있는데요. 비탈진 곳에 사람이 몰릴 경우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일대 교통통제도 시작됩니다. 오후 2시부터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 1.5km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불꽃놀이 관람 차량이 몰릴 주변 한강다리 4곳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진행됩니다. 혼잡도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임시로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는 시간 인근 지하철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동 기지국과 임시 중계기를 설치해 통신 장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53일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교과 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럼 쉽게 낸다는 건가? 물수능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데 워낙 예민한 입시를 건드리다 보니 학부모와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교육개혁 추진 과정을 보고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수능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전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 대통령실이 이 장관 발언을 수정하고 나섰습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는 언급이었던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언급한 건 아니라는 추가 설명도 내놨습니다. 현장에선 윤 대통령이 수년간 이어진 불수능 논란을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꼽은 걸 감안할 때 사실상 쉬운 수능을 주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그 교과서 밖에 지문이 뭐 과학기술 지문이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수학에서도 한 10% 내외 때 고난도 킬러 문항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난이도가 바뀌는 건지 혼란스럽단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쉽게 나오면 다 비슷한 점수를 받게 되니까 진짜 너무 소수점 단위로 차이가 나게 되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수능 부담이 줄면서 대학 1학년생들 중 반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재수생이 들어오면은 등급 컷이 좀 높아지긴 하잖아요. 저희 같은 약간 고3들에겐 많이 불리한. 논술, 면접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확대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반응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대통령실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공정한 수능을 얘기한 거라며 이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권 카르텔.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카르텔을 형성했다면서 한통속이라는 감정 섞인 단어까지 썼습니다.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수능시험 출제기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를 총괄하는 대입국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공정한 수능 기조가 반영되도록 6월 모의평가부터 관리를 지시했지만 반영되지 못해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실과 교육부는 모의평가와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고 직접 지시했는데도 6월 모의평가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것은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교육 공무원들이 학원과 카르텔을 형성해 공교육 범위방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일이며 국민들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통속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일부 학원의 이익을 위해 교육계가 불공정한 수능을 유지해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게 워낙 민감한 이슈잖아요. 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수능을 언급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많은 이들이 쉽게 내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이른바 물수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4시간 만에 정정 공지를 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주호 장관에게 한 대통령의 추가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 즉 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고요. 이 윤 대통령 지시는 수능 난이도에 대한 게 아니라 입시에서의 공정성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권 카르텔 이런 표현도 썼던데 뭘 의심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네, 오늘 교육부 차관의 이 발언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주호 장관은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이 한 통속으로 생각된다는 대통령의 지적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문제를 내고 사교육계는 족집게 수능 기술을 알려주면서 돈을 버는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이런 유착관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셔요. 이 카르텔이라고 볼 만한 이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까지는 제시하진 못하는데요. 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이주호 장관에게 수능 관리를 잘 해달라는 별도 비공개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 첫 시험대가 지난 1일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였습니다. 이 3개월 준비할 시간을 줬는데도 모의평가에서 교과 과정 밖에서 문제가 나오자 이건 사교육계와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본 겁니다. 우선 그 책임을 물어 대입 담당 국장이 교체됐고 이 모의평가를 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 교육부 전반으로 감찰이 번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6월 모의평가가 어땠기에 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은 콕 집어서요.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을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제가 대통령실에 물어보니 이 문제를 예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6월 모의평가 국어 11번 문제인데요. 양자 역학을 다룬 지문이거든요. 이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한 번에 이해해서 풀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이분은 과학 가르치는데 상당히 문제가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 올해 수능은 쉬워지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은 쉽게 내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교육 교과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이 학원을 다녀야만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보는 긴 질문을 시험 문제로 내면서 편하게 아이들을 골탕만 먹이고 있다. 자, 곧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 전에 불쑥이 수능 이야기를 꺼내서 혼선을 자초한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교육 중심의 수능 그리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적발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수능부터 뭘 바꾸겠다는 건지 문제를 쉽게 내겠다는 건지 헷갈리는 발표보다는 세심하게 로드맵을 짠 뒤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40일이던 입법 예고 기간이 열흘로 크게 줄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음 달 중순이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열흘간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결합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꿨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간입니다. 통상 40일간 입법 예고를 하는 것에 비해 기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KBS 수신료는 오래 검토된 문제라며 40일이나 끌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데 다음 달 중순이면 절차가 끝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부터는 법적으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이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전력과 KBS 사이 맺은 수신료 통합 징수 계약 기간이 내년 말까지라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KBS가 계약을 근거로 법정 다툼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내부에서는 독자적인 징수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관계자는 분리징수를 한전에 위탁하면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에 KBS가 고지서를 보내고 미납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 원 정도인 순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야권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졸속 심사를 멈추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대통령실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또 검사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는 27일 임기를 마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고검장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게 맞다고 전했습니다. 특수통인 김 전 고검장은 대검 중수부장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는데 당시 중수 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 성격에 맞고 전임 정부 인사인 전현희 위원장과의 갈등이 컸던 만큼 조직 안정에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검사 출신이 많이 중용된 것을 지적하며 공직이 검사들 놀이터냐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권익위는 퇴임 검사를 위한 요양원으로 보입니까? 공직이 집권을 도운 검사들을 위한 훈장입니까? 공직은 검사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러니 특수부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예상 못했던 일 누가 한 말일까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입니다.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차분한 어조로 장애인 정책을 질의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정작 본인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너무 의외고 너무 뜻밖이고 하지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김 기자가 직접 국회로 찾아가서 만났죠. 네, 여야 의원들이 오늘도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속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정부 질문 때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응원과 박수가 낯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잘한다라고 김성원 전 원내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저는 이제 음성으로 들으니까 누구신지 알거든요.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경기 나가면 선수들 응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립했는지 전 안 보여서 몰랐고요. 전 박수 소리를 들었는데 굉장히 낯설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어색할 수 있죠. 맨날 서로 삿대질하던 국회가 이 모처럼 하나로 됐으니까요. 네, 여야 지도부도 입을 모아서 칭찬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건설적 대화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태도로 보기 드문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야가 동일한 목소리를 어렵게 내주시는 만큼 감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현실에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감동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 인상이 깊네요. 네, 김 의원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미리 회의장 동선을 파악하고 보좌진과 시간을 체크하면서 사전 준비를 했던 점도 관심을 받았었죠. 일부 아쉬운 속내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다 같은 준비 과정인데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끝나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인터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것만 봤더라도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에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고.
김혜지 의원은 국회가 항상 싸우는 곳으로 인식이 되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 대결을 하고 있어요. 네, 김혜지 의원 덕에 오랜만에 훈풍이 부는 국회이긴 하지만요. 여당과 제1야당 대표는 늘 나를 세우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전에 저보고 가상자산 운운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도. 제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본인이 가상자산 많이 가지고 계신가 보다 제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가지고 있었군요. 본인 가족이. 김기현 대표님 참 후한무치하십니다. 자, 이 후한무치.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뜻이죠. 네, 김기현 대표도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개딸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과도하게 개딸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모습, 그 팬덤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아니, 두 대표 서로 만난다더니 참 지독히도 싸웁니다. 네, 예.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지금의 여야 대표도 비호감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두 대표 모두 이 당대표직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야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에 집중하면 일을 같이 못하죠. 낙제점을 받은 두 대표, 민생을 위해 뭉쳐서 호감 경쟁을 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 시중에 소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구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아, 최근 비가 온 탓도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미리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수요가 폭증한 탓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소금이 있어야 할 판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다른 마트에는 소금이 품절됐다는 안내판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금을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들이 늘어 수요가 폭증한 겁니다. 건강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오염수 아니어도 소금 되게 가려먹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염수 때문에 비출하는 게 네, 이미 인터넷으로 이미 구매해놨고요. 많이 사진 않았지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최근 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이달 중순까지 집계된 소금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로 늘었습니다. 품귀 현상에 20kg짜리 소금 가격은 최근 열흘 새 70에서 80% 뛰었습니다. 지금 소금과 제품 가격에 엄청 올랐어요. 일본 뭐 그것 때문에 사재기 하느라고 하는지 엄청 올랐더라고요. 특히 대량으로 소금을 사용해야 할 식당이나 김장철 절임 배추를 판매하는 농가는 더 난감해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10개 사놨어요. 지금 막 소금도 한데 하도 야단다 그래서 더 살라 그랬더니 일단 주문한 사람만 한해서만 좀 사야 귀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는 지난달 강수량이 많아 생산량이 부족했고 소비자 불안 심리까지 겹쳤을 뿐 소금 가격은 곧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제는 소매 가격이 이제 많이 오는 상태인데 지금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올해 햇소금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예. 코로나 때 그때보다 더 커요.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더니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타격이 크다고 상인이 말을 하더군요. 실제로 광어, 우럭 등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반값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수산물 판매대입니다. 두 마리에 6천 원 가까이 하는 고등어를 마트에서 20% 할인하고 정부의 할인 쿠폰까지 더해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고등어, 명태뿐만 아니라 광어, 우럭 같은 횟감까지 할인 품목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25일까지 열흘간 반값 할인에 나선 겁니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은 할인 행사가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저기 고등어 사다가 먹었어요. 기름기가 많고 저거는 저렴하고 가격이. 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정부가 그렇게 열심히 뛰니까 안심을 해야지 뭐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사 먹어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어. 수입산 빼고 영분의 걸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해류가 타고 가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수산물 사기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방류하기 전에 먹어야지. 이제 앞으로는 그 생물보다도 키워서 그 저기 뭐 양식. 양식을 또 많이 먹겠죠. 마음 놓고는 못 먹겠죠. 정부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받으면 오프라인 1,700여 개 점포, 온라인 25개 쇼핑몰에서 최대 만 원 범위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서 식당을 하던 30대 한국인 부부가 묻지마 총격에 희생당했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가 숨졌고 응급수술로 태어난 뱃속의 아기도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운전석 창문을 관통한 총알이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 11시, 한 남성이 출근길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다가가 6차례 총격을 했습니다. 차에 탄 이들은 시애틀에서 일식당을 하는 30대 한인 권모 씨 부부. 아내 권 씨는 임신 8개월이 만삭이었습니다.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응급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도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30살 코델 구수비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현장 CCTV와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차량을 향해 달려가 총을 난사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좀 참담하네요. 어수선하지요.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불차별로다가 그렇게 당하니까. 권 씨 부부는 5년 전부터 일식집을 운영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다 사정이 나아지려던 찰나 억울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She had none. I can't think of one person. 권 씨는 최근 3살 첫째 아들이 생일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 앞에는 이웃들이 두고 간 추모의 꽃이 놓였고 온라인에서는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강남 한복판에서 16살 중학생이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경찰관 두 명의 팔뚝을 물어뜯으며 저항했는데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경찰관을 폭행했었습니다. 홍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대며 걸어가는 남성 뒤를 다른 남성 두 명이 빠른 걸음으로 뒤쫓습니다. 잠시 뒤 앞서가던 남성을 붙잡습니다. 두 손으로 술 취한 남성 팔을 붙잡아 보지만 이리저리 휘청대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붙들린 팔을 빼내려다가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 남성이 길가에 세워놓은 차량 옆에 달린 거울을 발로 차고 가자 차주인이 따라와 붙든 겁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막무가내. 벌떡 일어나 어딘가로 가려는 남성을 경찰관이 붙잡지만 이번에도 저항하다 아예 길 위에 누워버립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16살 중학생 A군. 술에 취한 남성은 이곳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팔뚝을 물어뜯었습니다. 경찰이 왔는데 경찰 이제 막 때리고 머리 잡았거든요. 이 중학생은 경찰서로 가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관의 팔뚝을 물어뜯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학생은 지난 5일에도 술에 취해 집에서 소동을 일으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중학생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진 않을까 늘 걱정일 텐데 아이를 따돌린 사람이 같은 반 친구들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A군 부모가 선생님이 아들을 학대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아들이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와요. 방을 꽉 닫고 들어가는데 너 같으면 처음 맞아야 돼. 너네 엄마 난 너한테 이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시험 시간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군이 겪은 일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기와 방학 중에 자기 반 학생 8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공지사항을 수시로 올렸는데 이 방에는 A군이 없었습니다. 교사는 이 단톡방에서 A군을 악당을 뜻하는 빌런이라고 부르거나 A군과 성 씨가 같은 다른 학생 2명을 묶어 트리플이라고 부르며 놀렸습니다. 학생들에겐 대화방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면 너희도 배제하겠다며 입단속까지 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사의 이런 발언은 다른 학부형이 A군 부모에게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아, 이제 그 시간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을 하면 사람을 묻자. 내가 이 아이를 부모로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막 이런 무력감도 들어요. 교사는 단톡방에 남학생들이 이런 이성 좋아하지 않느냐며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담임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담임교사는 지난달 건강상 이유로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 여부 등에 대한 채널A 질의에 경찰 조사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중학교 수련회 버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내서 8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이 중학교는 이틀 전에도 비슷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강경목 기자입니다. 버스 앞 유리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뒷부분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후 1시 25분쯤 국도 44호선 동홍천 나들목 인근에서 관광버스 3대와 승용차 트럭 등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오던 관광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아 차들이 앞으로 밀렸고 1차로에 있던 차량 4대까지 연이어 추돌한 겁니다. 정차하는 순간 뒤에 차가 어디 저를 때렸어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2명과 버스기사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과 교사, 운전자 등 77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 세대엔 서울 모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흘간 수련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아니 뭐 어지만 뭐 그 시간대면 운전하신 분들이 피곤할 테니까 진도 당사자 진도 다 들어보고 최종 졸업 판단을 해야죠. 이 중학교에선 이틀 전 강릉에서도 3학년 학생들이 탄 버스가 11톤 화물차와 충돌해 학생 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장학관과 장학사, 해당 학교 교장과 보건교사 등을 파견해 상황 파악과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번엔 음주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음주 상태로 신호까지 위반한 택시기사 때문에 화물차를 몰던 택배 기사가 숨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거리. 정지신호에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택시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사거리를 지나가다 옆에서 오던 택배 트럭과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트럭은 크게 휘청이며 미끄러지고 도로변 우체국 입간판을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트럭이 그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우체국 그쪽으로 2차 충돌하는 엄청 크게 났죠. 거리에서 다 들릴 정도로 그냥 그 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택시가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6시 반쯤. 트럭에 타고 있던 30대 택배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택시기사인 20대 남성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택시기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음주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정지 수치입니다. 파송 요구, 음주운전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상세하게. 경찰은 택시기사를 입건한 데 이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 오후엔 서울역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전기 공급 장애 때문에 KTX와 일반 열차 수십 편이 지연됐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정상화됐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이 열차 지연 소식에 인파로 붐빕니다. 다들 전광판만 바라보며 대합실 바닥에도 앉아 있습니다. 많은 지연이 예상됩니다. 다른 열차를 이용하시거나 타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 고양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의선 철로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상당수가 고양기지에서 출발하는데 코레일은 문제가 생긴 상선을 제외하고 하선을 통해서만 열차를 양방향 운행했습니다. KTX 27편, 일반 열차 15편 등의 운행이 최대 3시간 20분 넘게 지연되고 경의선 전동열차 6편 운행이 멈췄습니다. 코레일 측은 외부 물체가 전기장치와 접촉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맞아 지방을 내려가거나 퇴근길 열차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시간 동안 얼마나 늦는다 뭐 이런 얘기도 정확히 없었고 세종에 원래 집이 있고 지금 서울에서 일정을 보고 빨리 내려가려고 주말 이용해서 고향에 잠깐 내려갔다 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늦어지니까 부모님한테 연락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코레일은 오후 5시 4분쯤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짜 공공택지를 회장의 두 아들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을 징수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징금을 떼고도 1조 3천억 원이나 벌었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말 화가 난다며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호반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열사와 협력사를 총동원하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23곳을 두 아들 회사에 통째로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나 화성 동탄 같은 금싸라기 택지들입니다. 두 아들의 회사가 쉽게 넘겨받은 공공택지 사업 덕분에 1조 3,600억 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아빠 찬스로 자신의 회사 덩치를 아버지 회사보다 키운 장남은 여유 있게 호반건설의 경영권까지 접수했습니다.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하지만 과징금을 빼도 두 아들은 1조 3천억 원을 번 상황. 원 장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벌어진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권도 수사를 의뢰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 여기 천마라고 새겨진 글자 보이시죠?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했던 우주발사체 일부를 우리 군이 바다에서 인양해 본격적인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이 와중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제기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보름만의 모습을 드러낸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일부. 길이 약 12m, 직경 약 2.5m로 우리 군은 40m 길이로 추정되는 3단 로켓 중 2단 부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북한 우주발사체 일부입니다. 75m 해저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 와이어를 묶는 과정에서 생긴 자국이 동체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동체 약 30% 정도가 뻘에 묻혔고 바다 유속도 빨라 인양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해난 구조전대 심해 잠수사를 투입, 소형 폭발물로 뚫은 구멍과 끊어진 부분 등에 설치한 연결고리 등의 와이어를 묶어 광양함에 있는 크레인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엔 시야가 잘 나오더라도 잠수사가 작업하는 순간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돼서 손의 감각만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통형 표면엔 천마라는 글자와 함께 날개 달린 말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북한에서 그 천마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무기 이름에 붙인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 천리말 주말을 없을 생각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인양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백두산 엔진 등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오후 7시 25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63일 만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일본 돈 100엔에 우리 돈 900원, 원엔 환율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여행 부담을 던 정도가 아니라 쌀 때 미리 사두자 엔테크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희수 씨는 최근 자산의 20% 정도로 엔화를 사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중에 일본 여행을 갈 때도 이득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쇼핑할 때 엔화를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 나라에서 물건을 우리나라보다 싸게 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원엔 환율은 903.82원에 마감했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지난 4월 28일 100엔당 1,000원 아래로 내려온 뒤 이달 들어 900원 초반을 유지 중입니다. 엔화를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엔화 때문에 지금 말도 없잖아요. 조금 수요가 있죠. 4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잔액은 두 달 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원화를 넣으면 실시간 환율을 적용받아 엔화로 바뀌어 은행 통장에 들어가는데 환율이 100엔당 1,000원까지만 올라가도 약 10%의 수익률이 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엔화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그야말로 대단했는데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계속되는 한한령에 한국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계를 가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반기 최대 규모인 6.18 쇼핑 축제 기간에 베이징 중심가의 쇼핑 거리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이 밀집한 이곳에 한국 제품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익숙한 외국 화장품 브랜드가 줄지어 있지만 한국 제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有没有 한국 화장품? 没有吧? 好像没有吧? 한국 시리아比较少? 没有. 한국 옷 가게 한 곳을 발견했지만 손님은 없습니다. 부산 태도.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도 판매는 잘 안 된다고 털어놓습니다. 지난해 기자가 직접 방문했던 화장품 매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모레 패시픽은 4년 전 중국에서 6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67개까지 줄였고 올 상반기 안에 모든 매장을 철수합니다. 건물벽 한쪽에 이렇게 한국 화장품 가게였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중국 미용실로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드 사태발 한한령이 계속되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국경이 닫히면서 한국 드라마 등을 접할 기회가 줄고 한류의 영향이 떨어진 탓입니다. 여기에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애국주의 열풍이 불면서 비슷한 가격이면 굳이 한국산을 쓰지 않겠다는 소비의식도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 가수 정용화 씨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돌연 무산되는 등 한한령이 이어지는 가운데 K-뷰티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대의원 농구단이 결국 프로농구연맹에서 퇴출됐습니다. 프로농구 역사상 첫 제명입니다. 시즌 내내 이어진 재정난이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의원 구단이 제명된 건 가입금 납부 지연, 임금 체불 등 시즌 내내 이어진 심각한 재정난 때문입니다. 거짓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리그의 신뢰와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구단 제명은 1997년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넉 달째 체불된 선수들의 급여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저 아들도 있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지금 결혼한 선수도 있는데 월세도 이렇게 따지면은 좀 힘들어서 좀 신인들이나 뭐 지금 하고 있는 선수들을 뭐 선배들이나 뭐 팀 동료들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내주기도 했었고요. KBL은 일단 선수들의 이번 달 급여를 대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허재 대표를 포함한 구단 경영진에겐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농구가 주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났는데 참 아쉽죠. 사실은 선수들이 또 뛸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허재 대표도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21일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선수들은 다른 팀으로 두 명씩 흩어지게 됩니다. 대의원은 지난해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리그에 합류했지만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건설 경영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나요? 소나기 소식 없이 맑아서 어려움은 없겠지만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내일이면 서울 기준 31도, 모레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지면이 달궈지면서 오존 농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한낮엔 긴 시간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 31도, 강릉과 대전 33도, 대구와 광주는 34도까지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손 선풍기나 부채 등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도움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오르는 기온은 다음 주 비가 내리면서 조금 떨어지겠는데요. 비는 화요일에 남부에서 시작돼 수요일이면 전국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큰 축제가 예고됐는데도 안내해주는 경찰도 거의 없고 압사 위험이 있다고 112에 신고해도 들은 채 만취했던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엔 외국인도 많았었죠. 내일 그 이후 최대 인파가 서울 여의도에 몰립니다. BTS 10주년 페스타, 글로벌 최대 스타인 BTS를 즐기러 전 세계에서 아미들이 몰려옵니다. 이번엔 우리의 안전도 이 글로벌 슈퍼스타급임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전도 BTS처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